더큐의 깨알 공략 노트입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크게 3개의 지역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과거 레거시 버전에선 이러한 지역이 크게 4개의 게이트웨이 단위로 나눠져 있었지만 현재는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근 2.4 업데이트에서 개편된 우버 디아블로 이벤트의 경우 이렇게 나누어진 각 서버마다 광역 이벤트로 발생하며 해당 지역의 요르단의 반지 판매 카운팅은 서버가 통째로 공유하여 해당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지역 서버 상에 현재 접속 중인 지옥 난이도의 모든 유저들에게 해당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저렉션의 서버에는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으니 바로 유저 데이터가 저장되는 DB만큼은 전세계 단일로 글로벌 DB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플레이어는 현재 지역 서버를 전환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육성하던 기존 캐릭터를 그대로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이젠 아시아 서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아메리카 서버에서 다른 유저들과도 거래할 수 있으며 또 그 반대 역시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레저렉션에서 지역 서버의 개념은 굳이 따지자면 채널의 개념과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레더에서 진행되고 있는 랭킹 역시 전 세계의 모든 유저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1위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1위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아시아 서버에서 대기열이 떴다거나 서버가 아예 터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배틀넷 런처 상에서 지역만 변경해주면 간단하게 북미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플레이한 데이터도 그대로 저장되니 나중에 아시아 서버에서도 하던 걸 이어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다만 전체 서버 점검이나 글로벌적인 대규모 서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방법이니 이건 최근 레더 1시즌 오픈대처럼 오직 아시아 서버에만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먼 지역의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다 보니 핑이 높게 떠서 지연 시간이 제법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섬세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하드코어 유저들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 노트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공략 노트에서 만나요. 뿅.